예, 제가 직접 구매한 NFT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이랑 이곳에 땅을 먼저 샀고요. 이 땅을 제가 살 때가 한 가격이, 그때 한 10만 원인가? 네, 이거 하나 10만 원 주고 사고, 여기에 땅 하나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옆에 집이 옆에 땅이 6420 트론인데, 지금 트론이 한 70원 정도 하거든요. 44만 원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땅이 44만 원이에요. 네, 44만 원이에요. 이게 44만 원.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좀더 비싸네요. 사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진 않았고요. 이거보단 좀 싼데, 왜냐면 좀 외진 곳에 위치한 땅이라. 비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건물을 올렸는데, 건물을 올리는데 한 30만 원 정도 든것 같아요. 이 건물이 뭐냐면, 그냥 뭐 쇼핑센터인데, 여기에 오면 이제 이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릭터가 스태미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스태미나. 스태미나가 뭐냐? 저한테 이제 지금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여기에 있는 재화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재화들이 뭐냐면, 트론으로 거래되는 재화입니다. 이게 사실 NFT예요. 이 아이템이 다 NFT고, 제가 보여드린 땅이 NFT고, 이 건물이 NFT예요. 이 캐릭터 하나하나도 NFT고. 그래서 건물과 땅이 이제 여기 있는 직원이랑 일을 하면 생산을 해서 여기 나무를 파는 거죠. 나무를 파는데 5,000개에 5,000트론. 그러니까 한 1,000개에 1,000트론 정도 하는데, 1,000트론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7만 원이에요. 이 아이템 111, 1111개가. 이 모래도 파는데, 모래는 더 비싸네요. 가격이 꽤 나가요. 뭐, 철도 팔아요. 철이 진짜 비싸네요. 나무에 비해서 값이 한 2.5배 되고, 거의 3.4배에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서 NFT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점은 여기에서 생산한 NFT가 오픈씨에 올라와요. 그래서 원하시면 거기에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2018년에 생긴 게임인데, 우리의 삶을 게임화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산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게임화해서 거기에서 토큰이 생산되는, 암호화폐가 생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돈 많은 분이 한분 건물을 크게 올리셨는데, 이분이 지금 오피스를 세웠네요. 오피스를 세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재화들을 생산해서 이거를 파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그냥 트론이 생산이 됩니다. 직원 20명이나 넣어놨네요. 이 20명을 넣어놓으면, 여기 이제 글로벌 펀드라고 해서 지금 이 게임 내에서 쌓인 트론의 액수거든요. 여기에서 일정액을 받고, 이제 디스트릭트 펀드라고 해서 이 지역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고팔고 하면서 쌓인 트론이 있어요. 이거를 또 일정 수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생산해서 팔아도 되고, 저는 뭐냐면 스태미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이템을 열심히 여기 캐릭터가 생산을 하면 에너지가 기력이 딸려지는데 그걸 기력을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고 회사를 크게 세워서 여기서 트론을 찍어내도 됩니다. 여기서 트론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장점은 어쨌든 게임이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게임이 돈 버는 거라는 거죠. 이게 다 돈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 제가 산 땅이 얼마 안 하지만
이 게임에 이 맵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유입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여기에는 아이템을 많이 사면 살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화들의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언제까지 이제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게임이 살아있는 한, NFT가 계속 핫해지는 한, 제 부동산의 값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땅이 한 50만 원 하는데, 뭐 개발이 좀 되면은 제 땅도 한 5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한 50만 원다 넣었는데, 이게 100만 원 되면은 100% 수익이잖아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